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돌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잭슨 오디오의 신작 블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촬영을 했었어요. 촬영을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죠. 느낌이 약간 응가를 덜 닦은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줬어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이 블룸의 매력을 60% 이상 보여줬다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자 할 수도 있지만 30% 정도 보여줬나?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너무 좋은 이펙터라서 두 편으로 편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뤄볼 기능은 컴프 프로그램 모드랑 블룸 노브와 블룸 풋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로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레스폴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프 프로그램 모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블룸은 총 6가지 기본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 풋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깜빡. 네네. 네. 컴프 프로그램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컴프 풋 스위치를 바꾸게 되면 뱅크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컴프의 색상을 통해 이 컴프가 어떤 컴프다. 왜냐면 별도 이제 LED라든지 이런 게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잭슨 오디오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전에 프리즘. 맞아요. 이제 LED의 컬러를 이용을 해서 색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선 프리셋 1번 화이트 리미트 모드입니다. 2.5ms의 매우 빠른 어택 모드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모드에서 많은 사운드를 들려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네. 컨트리 모드입니다. 7.5ms의 빠른 어택 모드로 치킨 피킹 등 컨트리 음악에 잘 어울리는 모드라고 하네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네. 칠게요. 이렇게 모드를 고르신 상태에서 역시나 할 수 있죠. 노브를 바꾸실 수도 있고 EQ를 활성화시켜서 사용도 가능하고 역시나 부스키도 그렇죠. 아, 나 블룸 너무 좋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모드는 네, 마젠타 컬러로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R&B 모드고요. 50ms의 미디엄 어택 모드이고 스타카토 리듬 등에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제 전문이죠. R&B 기타.
그렇죠. 쪽쪽 붙네요, 그냥. 다음은 네, LED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라드 모드. 발라드. 120ms의 슬로우 어택 모드이고요. 프레이즈 끝부분까지 부드럽게 작동하는 그래요?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볼륨 페달도 같이 해볼게요. 이제 딜레이도 같이 좀 써볼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제가 1번 프리셋, 2번 프리셋, 3번 프리셋 다룰 때까지만 해도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4번 120ms의 슬로우 어택 모드로 바뀌면서 사운드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아쿠아. 아쿠아. 이게 어떻게 보면 블룸을 대표하는 모드고요. 슬라이드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컴프가 듀얼로 작동해서 끝없는 서스테인을 제공하는 모드라고 하네요. 어떻게 치면 좋으려나? 한번 들어보죠.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드는 뭐냐면 네, 컬러가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옥스 컴프레서 모드라는 모드고요. 아까 저희가 다뤄봤던 5번 슬라이드 모드에 컴프의 컴프 아니면 볼륨을 내부 트리머를 이용해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대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뒷뚜껑을 열어서 돌리는 다른 이펙터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개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다섯 번째를 좀 더 세분화 시키려면 뒷뚜껑을 한번 열어봐. 이런 게 맞는 선택이 아닙니까? 무조건 앞에 노브를 줄여놓고 뒷뚜껑을 열어야지만 뭔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다른 이펙터들이랑 달리 이렇게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말 기타를 잘 치는 분도 근무를 하겠지만 정말 특급 엔지니어가 같이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아이디어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좀 감동을 받았던 아쿠아 슬라이드 모드에서 사운드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리고 블룸 노브를 또 테스트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EQ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제가 왜 이제 이 편에서 레스포를 들고 나왔었냐면 네. 이제 현영 님이랑 이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블룸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려봤어요. 근데 사실 또 저희가 이제 시연하면서 스트레스 항상 메인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 개취와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영과 저는 사실 깁바거든요. 깁바고 스트레스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네.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이 자본주의에 찌들면서 이제 스트레스로 가겠는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레스폴이거든요. 레스폴 이제 험버커 이 깁슨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물렸더니 폴 잭슨 주니어 사운드가 그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일단 레스폴로 그리고 여러분들 컴프레서를 먹었을 때 사실 싱글에서 주는 감동도 엄청나지만 사실 그쵸. 이 험버커 픽업 이 중간으로 두고 쳤을 때 이 소리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름답네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뭐냐면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약간 컴프 많이 주면 아까 연주하신 스타일로 연주를 하면 할로우 바디 사운드가 한번 해볼까요? 클린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얘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저희가 다음은 다른 컴프레스 페달과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블룸만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블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부스터와 서스테이너 기능으로 설계된 블룸은 풋스위치를 빠르게 눌렀다가 놓거나 길게 누르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주를 할 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볼륨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다음은 연주를 계속 해주시겠어요? 점점 세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페이드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게 페이드 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램프의 컬러 LED의 밝기를 보면서 연주자가 최적화되어 있는 볼륨을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방금 이런 세팅을 형님 한번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타 솔로 구간인 거죠. 지금 네. 기타 솔로 구간으로 기타가 나간 거예요. 네. 기타가 이제 막 솔로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중간에 백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이제 솔로야. 그리고 이제 솔로 마무리돼. 이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잭슨 오디오가 자기네의 기술력을 과시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눌러서 켰을 때 LED가 가장 밝지 않습니까? 껐을 때 아예 없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존재하는 무수한 레벨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LED 색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리밋 안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여러분들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불이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쵸. 게 근데 정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룸을 네. 갑자기 키면은 그렇지만 제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을 또 설정해 볼게요. 네. 솔로 이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최대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굉장히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블룸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은요. 기타 컴프는 이걸로 끝났다. 진짜 그 프리즘 부스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프리 개념은 당분간 이쪽 영역을 건드릴 수 있는 게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프리즘 부스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프리즘 부스터를 제작한 그 이 잭슨 오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가변성을 그쵸? 주면서 정말 심플한 컨트롤과 거기 안에서 무수히 쏟아낼 수 있는 그 스튜디오 사운드를 담아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감탄을 하고 감동도 하면서 이거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지만 블룸 컴프레스를 보면서 또다시 잭슨 오디오 이 장인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술력을 해야 될까요? 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가 이 컴프레서 안에 이렇게 녹여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그렇죠. 와, 또다시 한번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최저 시급 이하로 부릴 수 있는 A급 엔지니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가격이 저렴한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스튜디오라든지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에 가까운 자기의 테크니션, 엔지니어, 파트너를 모든 무대에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무대 아니면 스튜디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연주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개발했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그냥 누르면 소리가 바뀌는 거야 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무대에서 네가 원하는 사운드를 가장 이상적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만들어봐 라고 해서 이 대안을 제시해주는 네. 이펙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점 12점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의미는 없는데 네. 뭐 10점 만점이니까 의미는 없는데 저희는 근데 사실 기타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근데 최종 점수를 약간 드릴 수밖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최종 점수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펙터 타임즈의 어쩔 수 없는 약간 숙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펙터를 그저 그런 걸 수입을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를 회의를 끝내고 나서 그 안에서도 고르고 속가내고 속가내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점수가 너무 막 주는 것 같지만 9점 저희는 거의 보통 7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7점짜리가 있는 게 약간 신기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경우죠.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이거는 그냥 컴프 중에 왕중왕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저희가 좋은 이펙터들 많이 다뤄봤지만 가슴이 설레고 완벽하다라고 느끼는 이펙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 앞으로도 이런 엔지니어 같은 이펙터들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